어둠 속의 롱하우스는 텅 빈 듯 느껴지지만 녹과 타르, 동물의 털 냄새와 개들의 킁킁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강조할 부분에서 상처난 손가락을 모아 철썩 내려놓고 장작 연기에 섞여 입김을 내뿜으면서 말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에리크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약탈과 습격, 대형 보트를 삼키는 바다와 바이킹이 약탈하기 좋은 미지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는 바이킹에게 추운 고국을 떠나 광활한 바다를 건너면 야생 곡물과 포도, 키 큰 나무가 가득한 신세계에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킹에게 낙원의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반백의 노르웨이 사람들은 언제나 모험담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지원병을 요청하자 사람들은 무기로 테이블을 두들기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이름을 외쳐댔다. 에리크는 미소를 지었다. 대부분의 바이킹 역사는 사가라고 불리는 구전 이야기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다. 가장 유명한 사가는 새로운 바이킹 영토를 찾아 작은 배를 타고 광활한 바다를 건넜던 에리크와 그 군사들의 모험담이다. 빈랜드라는 신세계는 바이킹을 환대하지 않았다. 이곳의 원주민은 노르웨이인과 같은 철기 무기는 없었지만 사나운 전사들이었으며 침략자로부터 고국을 지키기 위해 맹렬하게 싸웠다. 북대서양은 너무나 광활했기 때문에 뉴펀들랜드의 바이킹은 고국으로부터 고립되었고 이들은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었다.